굿모닝 여러분, 저희는 꿀잠을 자고 조식을 먹고 좀 쉬다가 지금 체크아웃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그리고 이제 떠날 겁니다. 그럼 내려가 볼까요? 1층. 와우. 여러분, 저희는 출발하기 전에 지금 티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연하게. 저희는 이제 출발을 해서 연금정에 갔다가 그리고 청소 호수공원에 갈 거예요. 원래 어제 청소 호수공원 가기로 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보거든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오늘 새벽에 비가 온 것 같아서 오늘 되게 추울 것 같아요. 또 저희가 가려는 쪽이 물가 쪽이어가지고 많이 추울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이쁘게 다 카메라에 담고 올게요. 여러분, 저는 연금정에 도착했어요. 연금정에는 정자가 있고 그리고 등대가 있대요. 근데 비린내가 좀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지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 아, 계단! 우와! 바다가 바로 보여요! 여러분! 저는 드디어 등대에 왔습니다. 열심히 걸어서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멀더라고요. 근데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등대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우와, 완전 신기해요. 여기서 사진 조금만 찍고 가서 청초 호수공원에 갈 겁니다. 저희는 청초 호수공원을 바로 가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관계로 일단 아바이 순대랑 국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바이 마을에 도착했고 뭐 아무데나 들어가도 맛은 비슷할 것 같아서 맛집을 그래도 찾고 있습니다. 안녕. 애교가 많나 봐. 가만히 못 있니? 응?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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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는 드디어 고식 끝에 순대국을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일단 저희는 순대국밥 4개 그리고 한국냉면 하나 그리고 모듬 순대 진짜리를 시켰습니다. 밖에서 서비스 뭐 준다고 하셨는데 뭐를 줄지 궁금해요. 튀김옷이 반이에요. 그치? 튀김옷이 반. 영양실 미역국물이다. 거기다 버섯 버무리는 육수예요. 네. 드디어 아바이 순대가 나왔습니다. 그 옆에 저기 보면 들기 따라하고 다리기 있어요. 요것도 얼른 먼저 드릴까? 핸드폰 좀 쳐주시면. 여기 밥이 나왔어요.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
국물도 간이 진짜 딱 되어있고 국물에서 약간 깊은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여기가 1박 2일에서 나왔던 곳이래요. 저는 매콤한 맛 좋아하니까 바대기를 넣어서 먹을 거예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맛있어. 냉면도 시켰거든요. 그냥 먹어 주면 다 매콤해져? 너도 먹을래? 저는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되게 유명한 공브레드라는 빵집을 갈 거예요. 다 같이 가볼까요? 고고씽! 나와? 저는 마늘 바게트가 유명한 공브레드에 왔습니다. 빵을 보여드릴게요. 마늘빵 3개요. 저는 공브레드 갔다가 지금 청초호 호수공원을 가고 있어요. 제가 공브레드에서 뭐를 샀냐면 마늘 바게트랑 그리고 고구마 콘치즈를 샀어요. 제가 먹어보고 솔직한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청초호 호수공원으로 가요. 여러분, 저는 청초 호수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 약간 일선 호수공원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밖에 없어요. 근데 물이 이게 약간 호수인 듯 호수 아닌 호수 같은 청초 호수공원. 행! 저는 지금 서울로 출발합니다. 너무 즐거웠던 1박 2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It was great.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고 속초로 놀러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한계령, 그 예쁜 단풍을 눈에 잘 담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계령 강추! 저의 이번 속초 여행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상 순이의 여행 브이로그